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어. 어? 뭐죠? 야, 또 있다. 어? 고혈압? 어, 비슷했지만 고혈압? 아닙니다. 어? 아니에요? 고혈압도 들어있죠? 고혈압은 2위입니다. 2위예요? 오! 네. 그럼 지금 고혈압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. 고혈압은 2위. 1위는? 뭐지? 아까 그 회복하신 분 당뇨! 네! 당뇨 따졌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당뇨입니다. 당뇨병! 당뇨예요?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. 이제 만성 콩팥병은 성인 9명당 1명꼴로 앓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진단율 자체는 7%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 우리나라에 만성 콩팥병 환자가 저렇게나 많았어?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. 근데 2020년 기준에 이런 만성 콩팥병이 진행돼서 이렇게 말기 신부전에 가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. 1위가 약 50%에 해당하는 당뇨병 환자였고요. 그리고 2위가 고혈압 20% 환자였습니다. 그리고 또 야. 중요한 건 뭐냐면 네. 이 당뇨병 환자들은 3명 중에 1명은 꼭 만성 콩팥병을 동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당뇨병 관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. 진짜 그렇군요. 박사님 제가 아는 분은요 당뇨로 투석을 하시거든요. 근데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하시더라고요. 네 맞습니다. 투석은 크게 혈액투석, 복막투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. 혈액투석은 병원에서 그리고 복막투석은 집에서 하게 됩니다.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이름만 들어도 사실 도무지 뭐 감이 안 오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? 그렇죠.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지금 팔인데요. 네. 우리가 팔에 이제 혈관을 수술해서 크게 혈관을 만듭니다. 그래서 주사기를 딱 혈관에 꽂으면요. 네. 노폐물, 요독이 가득 찬 피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. 아. 그러면 투석기에 우리가 정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네. 그 필터에 피를 쭉 흘려보내면 노폐물이 걸러져 나온 깨끗한 피만 남게 됩니다. 그런 그 깨끗한 피를 다시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혈액투석이고요. 이건 병원에 오셔가지고 네. 한 4시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누워 계시면 이제 다 간호사, 의사 선생님들 다 이제 알아서 해주는 게 이런 혈액투석입니다.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. 예. 이런 혈액투석 4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네.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오셔야 될까요? 일주일에? 뭐 한 번은 아니겠어요? 우리 콩팥은 네. 참고로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럼 매일 가야 돼요? 180m씩이면. 매일은 좀 너무 과하고요. 네. 너무 힘들 것 같아요, 그거는. 네. 그럼 2, 3일. 개인차가 있긴 한데, 네. 개인차가 있긴 한데, 보통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. 절반 이상 가시는 거예요. 또 3번 하기 쉽지 않은데. 세상에. 아니, 그러면 이틀에 한 번꼴로는 걸러줘야 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럼 진짜 환자분들이 너무 진짜로. 힘드시겠어요, 다들. 힘드시겠다. 정말 힘드시겠다. 그렇게 이제 병원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네. 집에서 복막 투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. 네. 이제 복막은 이게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? 네. 이게 복막인데 이렇게 복강 안에다가 깨끗한 물, 투석액을 집어 넣어줍니다. 그러면 그 빨간색 복막 안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노폐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6시간 정도 지나면 저 깨끗해진 복막액이 이제 아래 보이는 이렇게 노랗게 요독이 다 빠져나와서 변합니다. 노폐물이 걸러 나오는 그러면 밖으로 다시 빼내서 버리고 이제 새로운 복막액을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. 이 과정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. 네. 뱃속에는 한 6시간 정도 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루에 한 4번 정도 집에서 해야 됩니다. 4번? 6시간씩 4번이요? 네. 복막투석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병원에 안 오는 장점은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네. 해야 되기 때문에 눈도 좋아야 되고요. 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관리를 좀 잘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권해드립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걸 잘못 관리해버리면 눈 같은 게 안 보여서 잘못 관리해버리면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복막액 속으로 이제 균이 들어가면서 복막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